안녕하세요, 짱종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오늘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셔터카드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셔터카드의 주인공은 방탄의 진이에요. 석진님을 좋아하는 14년 지기 친구의 생일이어서 편지 대신에 이렇게 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오글거리게 손편지야. 그냥 너가 좋아하는 최애 받아라. 무엇을 만드는지는 말하지 않고 카톡으로 사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변, 나 최근 다이너마이트 석진 잘 나온 사진 하나만 보내줘. 다이너마이트 앨범 컨셉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제작하게 되어서 그냥 BT21 컨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넌 저기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아니, 하나만 보내달라니까. 나 선택 못하는 거 알면서. 오케이, 너 생일 때까지 뭐 만듦 기다려. 전 이런 이유로 이 셔터카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만들러 가볼까? 아뿅! 가장 핵심 틀이 되는 카드 커버 길이를 알려드릴게요. 가로 26cm, 세로 13cm입니다. 만들어지는 최종 크기는 가로 세로 13cm입니다. 문을 만들어줄 건데 가로의 양옆 끝에서부터 6.5cm를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가로는 각각 6.5cm, 13cm, 6.5cm로 총 3등분이 되겠죠. 접어주시면 이렇게 펼쳐지는 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트 셔터 본체를 만들 거예요. 가로 길이 9cm, 세로 길이 15cm의 직사각형을 잘라주세요. 세로 길이 양옆을 1cm씩 표시 후 접어주세요. 세로 길이는 그러면 1cm, 13cm, 1cm가 될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친구 생일 당일날 올려서 이제 축하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만드는 거는 좀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영상 편집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트의 중간을 확인하기 위해 가로 9cm에 반인 4.5cm, 세로 15cm에 반인 6.5cm의 선을 그어주세요. 본인이 제작한 하트를 중간 지점에 놓은 후 선을 따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잘라주세요. 혹시 하다가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 차근차근 알려드리니까 문의주세요. 사실 지금 제가 자르고 있는 저 하트가 생각보다 너무 뚱뚱한 하트여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예쁘게 나와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하트 사진을 뽑아서 자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그냥 제가 그려서 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지고 와서 꾸며주세요. 저는 아까 받은 BTS 석진님 사진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붙여주세요. 이번에 BTS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나왔잖아요. 친구한테 혼나니까 앞에 가정을 붙여서 예전 노래도 좋았지만 이번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이돌 노래를 찾아서 들을 정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가끔 찾아 들을 정도로 펑키하다고 해야 하나? 통통 튀는 느낌 때문에 신이 나더라고요. 번외 이야기이긴 한데 예전에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이 친구를 맞춰보아요 같은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질문들이 쭉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들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적었는데 저는 정말로 너무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없다라고 적어도 되었을 텐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고민을 하니까 지금 이 선물을 줄 친구가 대신에 그 아이돌 샤이니를 적어서 냈어요. 근데 하필 저를 맞추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만드는 걸로 돌아와서 제작한 하트 셔터 본체도 카드 커버에 붙여주세요. 하트 가운데에는 인물이 짠! 하고 있어야겠죠? 1cm 접은 곳에 풀칠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석진님의 얼굴이 짠 하고 보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셔터를 만들 건데요. 가로 10.5cm, 세로 9cm에 사각형을 두 개 만들어주세요. 양쪽에서 열리는 셔터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필요합니다. 가로 1cm를 연필로 표시해주세요. 하트 안쪽으로 종이를 넣어서 1cm 표시한 선이 하트의 반이 되도록 위치시켜주세요. 하트의 포인트가 라인에 맞춰지게 됩니다. 하트에 맞춰서 그려주세요. 위쪽 하트 포인트를 일직선으로 만든 후에 잘라주세요. 반대편은 아래쪽 하트 포인트를 일직선으로 만든 후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질문들 중에 선생님께서 고르신 질문이 이제 그 연예인인 거죠.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샤이니라고 하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주변 남자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는 농담 같은 거 했거든요. 그게 이제 샤이니랑 무슨 샤이니 이런 드립을 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아, 그래 나야 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주목받는 게 너무 싫었고 중학교 시절 어린 짱정호여서 얼굴 엄청 빨개지면서 암전부절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옆에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는 이 친구 계속 인상 깊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더워가지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넘었던 기억이 네요. 이것도 다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개의 셔터를 하트 사이에 넣은 후 셔터처럼 찰칵찰칵 움직이다 보면 첫 번째로 만든 셔터의 윗부분이 하트 밖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돌려내신 다음에 붙여야 합니다. 붙이는 방법은 하트 셔터 본체에 넣은 셔터의 가로가 더 긴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접은 후에 풀칠한 상태로 카드커버 문을 닫아주시면 셔터와 문이 붙여집니다. 그렇게 양쪽 셔터를 문과 붙여주시면 문을 열 때마다 카메라 셔터처럼 찰칵 하고 찍히겠죠? 그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전 그 당시 안 쓴 편지를 영상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나 중고등학교 쭉 같이 보낸 우리가 처음으로 다른 학교를 간 곳이 대학이고 머리가 커버린 나에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구나를 20대가 되고 나서 몸소 느꼈던 것 같아. 아무런 편견 없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천소년기가 지나 나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는 20대가 되었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인맥은 10명 채 되지 않았고 그중 하나가 너라는 게 징그럽다. 는 농담이고 부끄럽지만 뿌듯하고 좋아. 확실히 요즘은 이런 소수의 인맥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된 것 같아. 30대가 되어서도 40대가 되어서도 그 이유가 되더라도 끊어지지 않을 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 주변이 좋은 편도 아니고 편지도 낯간지러워서 짧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긴다. 남은 2020년도 신나고 행복하게 보내자. 힘든 시기인 만큼 더 행복해지자.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저의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중간에 일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는 자제하겠습니다. 오디오가 비는 게 심심할까봐 넣어봤어요. 이런 편집적인 부분도 코멘트를 남겨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오랜만에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 괜찮았나요?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거나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두들 좋은 하루.